전 세계 K-POP을 알리고 있는 슈퍼스타 BTS,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걸그룹 블랙핑크까지 이 가수들 하면 생각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한복! 우리나라 고유의 한복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우리의 한복의 매력에 푹 빠지고 있는데요. 강릉에서도요, 이렇게 우리의 전통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한복과 한국화의 만남이라고 하는데요. 예향의 도시 강릉에서 새롭게 탄생한 전시회,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선이 고운 한복 위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붓으로 수놓은 문인화가 옷에 날개를 더해주는데요. 작은 생명체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의 철학이 담겨있는 작품 속에서 한국의 문화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죠. 찾아간 곳은 강릉 아트센터 전시실. 바로 이곳에서 한복과 문인화의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이는데요. 눈길을 사로잡지만 야단스럽지 않게 정갈한 한복을 화선지 삼아 그려진 자연의 생명체들. 야, 이게 제가 예전에 명절에 입었었던 한복과는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그 무슨 한 편의 예술 작품을 좀 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전시회에 이렇게 정말 예쁜 작품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전시회는 꿈을 담은, 옷에 꿈을 담는 것입니다. 네. 꿈을 담는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희망사항, 가치관 이런 거가 꿈이잖아요. 그래서 옷 속에 어떤 상징을 표현하면서 그 상징에 표현된 그 뜻이 꿈으로 연결돼서 옷을 입는 그 가치관을 좀 새롭게 보자, 상징성을 통해서. 네, 그럼 말 그대로 예쁘고 단순히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그 상징과 가치관을 꿈으로 담아서 한복에 녹여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사실 한복과 문인화의 만남, 제가 듣기에는 조금 낯선 부분도 있는데 이런 특별한 전시회를 기획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한복과 문인화는 같은 한국의 전통 문화잖아요. 가장 친숙합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옷 속에 이 문양을 그리거나 또 문양을 짜거나 이것도 모든 것이 그림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복과 문인화는 가장 친숙하게 잘 맞고 자연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문인화 선생님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된 것이죠.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상과 관습,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깃든 한복. 선비나 사대부들이 여흥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그렸던 그림 문인화. 오랜 뿌리를 갖는 한복과 문인화가 함께 어우러져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화두를 던지는 전시회. 단순히 미적 감각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에 의미를 새겼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이 한복 같은 경우에는 문이나 앞에 있는 그림 이런 것들이 제가 기존에 보던 한복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네, 이 작품은 여기서 보시듯이 거기 사임당이 작품을 남겼던 거를 그대로 제가 재현을 해봤는데요. 이 초청도 하나가 볼 때 단순히 아름다워서 심사임당이 그린 게 아니라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림이라기보다는 수라기보다는 어떤 철학이 담겨있지 않을까. 네, 작가님, 이번 작품은 보니까 되게 예쁜 꽃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 이름을 보니까 두정일침. 네. 조금 날카로운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두정일침이라는 건 여기도 내용이 있듯이 늘 자신을 경계하라.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런 꽃 이름 하나에도 꽃 형태를 보고 어떤 이름을 지어줄 때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지어놓은 거예요. 네, 이 작품은 좀 특이한 무늬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그 선생님의 한복 무늬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이번에 전시의 주제는 사실은 요거. 이거는 우리가 불수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수감은 여의하다, 희망하는 거. 이걸 계속 이어간다. 그래서 그게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결국에는 꿈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작품에 쭉 둘러보시면
이 부스가 문양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키워드하고 맞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러 가지 옷에다가 넣은 거예요. 단순한 기능적 측면을 벗어나 작가의 철학과 생각을 한 폭의 한복 위에 펼쳐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눈에 익은 풀과 꽃, 나비가 생동감을 자아내죠. 네, 그럼 평소에는 이렇게 종이로 더 작품 활동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한복 위에다가 그림을 직접 그려보신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어렵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이걸 시도해보지 않았던 사람은 감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재료가, 그러니까 물감이나 먹이나 이게 받아들이는 게 종이하고 또 천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어떤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고요. 상당히 이제 어려운데 이제 과거에 우리 김미지 작가님하고 이런 작업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할 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작가님께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죠.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은 풍류라는 게 좀 풍류. 그 시인이나 이런 무극들이 어떤 그 저 연회 자리에서 여인의 치마폭에 일필휘지로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려서 그 멋을 그 저 내던 이런 풍류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상당히 하고 싶었거든요. 그 이번 기회에 그런 걸 하게 돼서 아주 다행스럽겠지만.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그려왔던 자연의 풍광을 통째로 담아온 듯 아파트와 고층 건물이 아닌 생명이 움트는 산과 들을 만나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래된 고택을 찾아 스케치하며 한 올 한 올 옛것을 옮겨왔죠. 문양에 새겨진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건 45년 외길 인생을 걸어온 공통점을 가진 두 작가의 만남이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에 꾸준히 함께 작업을 해왔죠. 그저 우리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작품 같은 것들을 보실 때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 이 작품을 본다는 것은 그때 그 감정에 이렇게 충실해서 보면 그 작품을 올바르게 봤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작품을 물론 보는 것이죠. 네. 본다고 보지만 작품을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네. 작품을 읽을 수 있어야 이제 그 작품의 진가를 볼 수 있는 거죠.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이왕 시작했는 이제 이 작업이니까 이것을 좀 더 완성도 있게 이런 작업들을 우리 전통의 어떤 그 미술을 현대에서 좀 더 새롭게 조명하고 새롭게 전파하고 싶은 그러한 어떤 욕심이 있어서 심화시키고 좀 그 적절을 이제 되살려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 작업을 조금 더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흔치 않은 전시회를 구경하기 위해 온 시민들. 아름다운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생명이 움트는 비단 위, 새는 날아오르고 꽃은 춤을 춥니다. 그동안 귀하고 특별한 날만 접했던 한복. 역사책에서 봤음직한 문인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문화의 뿌리인 한복과 문인화, 그 가치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